드디어 결전한 날입니다. 파이널. 뭐 칩이 얼만큼 있고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가짐 1등하고 싶습니다. 뭐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겠지만 사실 저도 토너먼트를 한 지 오래됐고 이렇게 메인 파이널에 온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뭐 사이드 우승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파이널 탭으로 많이 갔지만 빅스택에서 정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랑 플레이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드디어 오늘 파이널의 날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어울리 쇼 배수장 지영팀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레전더리 또 가병이 형도 오시네요. 네. 입장님. 촬영 감독님은 라드팡님께서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네. 촬영 감독입니다. 다음은 6번 씨 김승열입니다. 아까 소개할 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라고 네. 소개를 하고 하셨는데 유튜버 활동하고 계신다고. 아, 맞습니다. 여러 오빠랑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신사동에서 빅스택이라는 홀덩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요? 본인이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우승 후보 이제 할 때 됐어요. 네. 35만. 이제 들어갑니다. 파이널. 파이널입니다, 여러분들. Two hours later. 자, 지금 파이널 테이블 첫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460만 칩이 에버리지인데 제가 들어가서 뭐 먹죽먹죽 하다가 첫 핸드 에어라인 들어가서 100만 칩 가진 사람 거를 먹었어요. 오랜 셔브 쇼 칩을. 오렌지 쇼브 한 거 제가 먹고 또 막 주고주고 하다가 또 200만 칩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제 UTG에서 콜만 하는 거예요. 플랫을 하고 가비옹이 형이 갑자기 또 콜만. 그래서 제가 에이스 잭, 에이스 다이아 있는 걸로 레이스를 60만으로 때렸어요. 60만으로 때렸는데 다 죽고 그 림프 칩이 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가비옹이 형이 올인을 하더라고요. 가병 형이 뭐 제 스타일을 알고 하니까 와 에어라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병 형이 에어라인밖에 없나 하다가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고민하다 콜 했는데 킹스 나오더라고. 그래서 플랍에 뭐 이렇게 로우로 깔리고 턴에 다이아가 먹으면서 원핸드 에이스 다이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버에 킹 다이아가 뜨면서 제가 원핸드 플러시로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테이블 칩리더 거의 된 것 같긴 한데 너무 행운이에요. 어쨌든 다음 브레이크 때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2 hours later. 자, 여러분 파이널 두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아 이거 계속 찍는데 아까 전에. 가병욱이 형 침 먹고 바로 또 먹어서 몬스터 됐다가 그 에이스킹 다이아 들어와가지고 제가 레이스를 했는데 라드가 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지콜 했죠. 에이스킹 3드시니까 에이스 10인데 10이 떴어. 와 가위바위보 싸우면서 지고 바로 6밖에 들어와서 또 오픈했는데 쇼칩이 또 올인 넣어가지고 또 콜 했는데 9밖에 나와서 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또 머리 아프다 하다가 지금 에이스킹 또 들어와가지고 플랍에 에이스 맞고 너트 뽀뿔 3장 플러시 먹고 스페이드. 그래서 일단 플랍에 뱃을 하고 콜을 주더라고요. 제가 60만원 쳤는데 콜을 주고 턴에 5가 쫑난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체크백으로 했는데 리버에 6이 쫑났어. 그러니까 에이스 바닥에 6이 쫑났죠? 그래서 먼저 올인을 치더라고. 그래서 콜 줬더니 3파켓이어서 세미블럽이어서가지고 어쨌든 지금 7분 2등입니다 라드 상황에서. 다음 브레이크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이널이네. 아, 해접이네. 여기 5개고 여기 4개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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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우리 둘이 해서업을 가게 됐네요. 예. 화이팅. 예. 아 화이팅 아니지.
마지막이었지. 그럼 퀸 4번으로 에이스 2번 6번 김승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놀 뿐. 마지막 힌트입니다. 모르지. 어? 뽀빵. 어? 아 이러면 곧 뜨나? 야. 수고했다. 축하한다. 고맙다. 야. 야, 저 마지막 카드 10-6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쉽게 뭐 준우승에 맺혔지만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니들도 잘한 거야! 어? 야, 웃어, 웃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WCOP 일정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하이롤러 이벤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라스트레지가 40분 남아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지업까지 왔고, 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준우승 했다는 거에 뭐 만족합니다. 왜냐면 또 두 번째 또 우승을 하냐 했거든요. 또 한국에서 처음으로 또 우승하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롯바 이렇게 성적 내서 사실 저희 그 홀덤퍼 빅스택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응원도 많이 해주고 가게에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사실 홀덤퍼에서 하는 플레이어들이 결국 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뭐 핸드 사용이라든가 오픈 비율 뭐 이런 것도 보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어쨌든 저 여롯바는 계속 이번 연도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빅스택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롯바였습니다. 여롯바 안녕. 여롯바 파이팅.